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도 뜬금 언박싱.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북을. 그런데 이북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다가 잘 모를 땐 뭐다?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이북 기능에 이거는 컬러가 지원이 되는 제품이에요. 노바3 컬러라는 제품이고, 솔직히 이북에 대해서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순 없으니까 혹시나 여러분께서 구매하려고 째려보시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면 메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참고하시라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뜯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잘 모를 땐 그냥 힘으로 뜯으면 되겠죠? 뭐 여러분 만렙이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호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얼추 한 5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펜도 들어있어요. 컬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열어볼까요? 짜잔. 오, 스크린 프로텍터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아이 좋아.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걸 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북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건 아마도 잉크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환한 밖에서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눈의 피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Type-C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 한번 잠깐 볼까요? 엄마, 열어보시면 이렇게 펜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눌리는데? 좋아. 근데 좀 두껍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노트처럼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또 단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케이스를 구매할 때 펜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충전 케이블이겠죠? Type-A to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서 샬라샬라, 이건 안 봐도 되겠지? 앞에 버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뭐 특색이 없어요. 여기 스피커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 요 파워 여기 있네. 여기 파워가 있고요. 이게 다야. 자, 켜봅시다. 파워 어딨지? 요 있지. 오야, 열렸죠? 오닉스. 요즘에는 이북도 이렇게 칼라로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10임에도 불구하고 느려요. 자, 요게 기본 화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앱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이북 모든 것들이 다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보안 설정이 걸려있는 파일들은 열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메뉴를 눌러볼게요. 전원관리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설렁설렁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칼라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제가 설정을 조금 더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칼라고 그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장난 아니죠? 근데 볼만은 해, 의외로. 그죠? 하지만 이걸 메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칼라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칼라 되네, 그러면은 뭐 칼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오산이고요. 그냥 완전 흑백의 이북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칼라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조금 편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보는 이북 자체는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북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하긴 힘들고요. 이왕에 사는 거 컬러도 약간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래저래 많은 것들이 호환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10이 지원이 되는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앱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칼라 목적만으로 구매하시면 아주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쭉 확인해보고 솔직 사용 후기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래저래 피드백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